당장 10억이 입금이 되는 거랑 10억은 입금이 안 되는데 시간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게 해주는 거. 저는 10억. 네, 10억. 10억이에요? 네, 네. 왜요? 아니, 뭐 평균 수명 저희 때면 한 130세 될 텐데. 그쵸? 과학기술의 발전을 믿습니다. 아, 네. 네.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? 사라지죠. 아, 그거 안 하죠. 그러면 안 하지. 네, 안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. 나도, 10년 전으로 돌아가서. 그거 또 해야 돼. 그 마음고생 또 하고 막, 그거는 좀, 어때요? 10년 전으로 갈 거예요? 저요? 아, 못 가죠, 솔직히. 제가 아직 나이가 21살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11살 때보다 지금 21살일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서 10억 입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10년 전이면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친구랑 카페 가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10억이 좋은 것 같아요, 지금. 저는 10년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. 지금 당장 10억을 갖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. 차라리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10억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게.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10년 동안 자기가 더 좋은 선택을 하면 그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10억을 받고 싶어요, 지금.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고 같이 온 사람들한테 그 10억이라는 돈으로 저한테도 쓰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하고 쓰면서 더 좋게 좀 나가고 싶어요, 솔직히. 네.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주식이랑 뭐 비트코인 등 많은 기회와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 과거로 했어요. 저는 1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것 같아요. 뭐 지금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10억을 선택할 것 같아요. 근데 당장 지금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의 소중함도 있거든요.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10억이란 돈이 있으면은 즐겁게 예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당장 10억을 입금해드리는 거랑 1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랑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? 저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. 돈 가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 조평사 꼭 다니고 싶고요. 네. 예, 가족과 함께 여행도 더 많이 가고 싶고요. 어디 여행 가고 싶으신 데 있어요? 간다면 좀 멀리 이제 서유로 쪽. 지금 당장 10억이 입금되는 것과 네.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. 거란 바로 동전에 10억이 꽂힙니다. 전 바로 10억. 왜냐하면 그 10년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. 근데 10억이 있으면 빚도 갚고 와이프 뭐도 사주고. 야, 그러면 또 1억은 수 아까 3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빚 갚으셨는데 10억이면 또 이야기 달라지네. 야, 이건 또 달라지나요? 10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, 10억은? 일단은 와이프한테 1억만 있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. 일단은 1억만 있다고. 9억은 일단은. 나는 일단 1억밖에 없다. 없다 하고. 쟁여둔 다음에. 쟁여둔 다음에. 일단 누워서 일단은 하루 종일 계속 웃으면서 뭐할지 진짜. 그러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큰 노래가 나오고. 예. 날 위해서 쓴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? 우리 아내분께. 일단은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가벼운 안경? 왜냐면 제가 누가 그... 이거 그렇게 안 보이는데? 왜냐면 제가 그 2주 전에 이 안경을 맞췄을 때 그 네. 안경 백화점이라 해가지고 진열돼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, 그래. 그 되게 저가의 안경 네, 판매점인데 네, 고르고 왔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한쪽이 눌려가지고 살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이제 살이 들어갔어요. 네. 그러니까 안경이 내 몸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안경에 맞춰지는군요. 네. 앞쪽은 예, 세 번 할 거 두 번으로. 예. 아, 세 번 할 거. 세 번 하면 비싸니까. 아, 그러니까 앞쪽도.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. 렌즈도 블루 스크린? 뭐 그쵸, 뭐 이렇게 모니터, 예, 뭐 이게. 예. 맞아, 맞아. 추가 그거 다 맞아야죠, 뭐. 이해가. 다 맞아야죠, 뭐. 어쩔 수 없지, 뭐.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니까 되게 뭐 얇은 가벼운 안경이 있다 하더라고요. 렌즈만 눈앞에 떠다니는 거 같아요. 있어. 아무 느낌 없이 렌즈만 떠다니는 거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 한번 네, 사고 싶긴 하네요. 네. 100만 원 퀴즈로 맞춰야겠네요, 갑자기.